자, 여러분, 청춘수 족관 방문했는데요. 일단 지금 간판이 안 달려서 한간의 시푸드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금어들 있는데요.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혹시 얘네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네, 강호금이라고 해요. 아, 강호금이요? 강호금. 난주에 소속이 되는 강호금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빵빵하고 귀여워가지고, 네. 여자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그러네. 네, 얼굴이 빵빵하네. 네, 뽀로로 안경 쓴 것 같죠? 엄청 귀여워요. 그러네. 그리고 네. 튼튼해요. 작 죽지도 않고. 아, 별로 잔병치레 같은 건 달라요? 네, 매력이 다 달라요. 막 옷 입은 것도 이렇게. 그러네. 네. 조금씩 다르네요. 네. 엄청 찬물에도 잘 거타고 지금 저도 찬물에다 사육하고 있어요. 아, 얘네 분양가 여쭤봐도 돼요? 13만원이요. 아, 얘네는 13만원? 네. 밑에도 되게 빠글빠글해요. 얘네는 뭐예요? 이이다 유금이라고 해요. 이이다 유금이요? 이이다 가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요런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시뻘건 색깔, 피 색깔이죠? 네, 진짜 시뻘겋네요. 네, 원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색깔은 아니에요. 네, 피난 것 같은데. 네, 피 색깔이라고 표현 많이들 하시는데 포켓몬스터 약간 콘치도 닮았죠? 아, 그러네. 그거 딱 생각나네요. 이뻐요. 이쁘네요. 아, 수조에 놓고 보면 더 이뻐요. 얘네는 분양가 어때요? 얘는 7만원이요. 7만원? 여기 같은 종이에요? 네, 이이다 유금 홍백 타입. 아, 흰색 가루 많이 입으는. 그러네요. 이렇게 또 금어들 있고. 우리가 이제 브라인시즈쿨을 못 먹는다거나 환수가 좀 늦어지면 애들 지느러미가 작살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 볼까요? 메다카가 한번. 아, 메다카가 있다. 메다카 이렇게 놓을 때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 어,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또 원래부터 메다카 볼 때 얼굴을 이렇게 쳐먹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메다카 네. 진짜 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름 있는 건 뭐예요? 카부키 가문이에요? 아니, 아니요, 카부키 메다카라는 거예요. 수입될 때 딱 아. 이렇게 다 지금 다른 개체들이 있네요. 네, 얘는 흥룡공주. 흥룡공주. 공범에서 보니까 메다카 종류도 엄청 많고 고가에 있는 개체는 엄청 고가더라고요. 그쵸. 메다카가 일본 그 우리나라랑 환율이 다르니까. 메다카도. 메다카는 이렇게만 여기 여기도 있어요. 아, 그쪽도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진짜 감성적이네. 네. 아, 마음이 누워요, 메다카 보고 있으면. 아, 알은 원래 뭐 넣어줘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해놓으면 여기다 네. 붙이는데 아. 지금 여기에다 붙여놨나 모르겠네. 아, 이렇게 작은 데에도 붙여요? 네, 다 붙여놓더라고요. 아, 여기 붙여놨네. 동그란 거. 아, 말, 알 그래서 들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네. 키우고 싶다고 아. 하시면. 그런 거 있고. 응? 여기도 금어네요. 네. 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위안바오. 아, 위안바오. 네. 그러네, 리산수건 같은 거 같다. 귀여워요, 이거. 좋다. 네. 여자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먹성이 아. 엄청 좋아요. 아, 잘 먹어요? 네. 얘는 그냥 이게 네. 키라키라 사마코가네라고 네. 한 이 정도 커요. 아, 진짜요? 한 40cm까지 크려나? 이건 크는데 엄청 근사하고 네. 번쩍번쩍 빛나게 돼갖고 커지면 커질수록 물고기 가격이 올라가요. 이 작은 게 그렇게 커진다고요? 네. 이게 다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붕어 같이 생겼잖아요. 막붕어 그냥 그런 건데? 네. 근데 보시면은 얘 몸에 용수철 박아놓은 것처럼 달라요, 바디가. 비닐이 달라요, 비닐이. 아. 번쩍번쩍거려요, 이게. 이게 그렇게 커진다고? 네. 이건 좀 신기하다. 예뻐요. 근데 이거 더 신기해요. 이렇게요? 얘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커스처럼 동그랗고 옆배빵도 네. 이제 통통하게 크는데 네. 엄청 이쁘게 커요. 되게 귀엽게 커요. 아, 얘네도 애기예요? 네, 아직 애기인데 딱 요런 모양이 탱그랗게 아... 되게 이뻐요. 이것도 많이 커져요. 사람 머리만 해질 거예요. 아, 보통은 네.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분양이 나가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니까 손님들이 애기 때 사가려고 많이들 하죠. 그렇겠네요. 그럼 다 팔고선 또 갖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여기서. 아, 원래 더 작았어요? 원래 더 작았죠. 이게 하루에 1mm씩 커요. 1mm씩 커요? 네, 하루 1mm씩 커요. 실지도 엄청 많이 깔아놓으셨네요. 네, 얘네 지금 화이트 판더 네. 산란하는 애들인데 네. 제 물방에서 갖고 나왔어요. 아... 한 50마리 갖고 나왔어요, 성어만. 구독! 얘는 나도 많아졌네요. 나도. 아, 요거는 또 8m 정도 되니까. 근데 얘네도 분양하시는 거예요? 네.
얘는 요거는 홈다리 매니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저 네. 물창 인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팔래요? 팔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좀 작년할 텀. 이거 직접 관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물방에서 나온 거예요. 아. 파스타 항상 많이 나와요. 이거. 나온 거구나. 네. 고구마. 메다카 옛날에 밀수할 때는 다 필름통에다가 알채로.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진짜. 이거 이렇게 다 깔아놓으니까 진짜 깔끔하네요. 뭔가 인테리어 느낌 약간. 거의 전대사는 지금 여과제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저거 그 만드시는 거 보니까.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네. 채우는 것도 그렇고 네. 다 오래 걸렸죠 뭐. 와 근데 확실히 이쁘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물이 안 깨져요. 진짜 빵빵하겠다.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진짜 물이 안 깨져요. 제가 집에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 있는 거는 비싼 어 좀 유지하려고 다 깔아놨었는데 수족관에다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 물이 많이 했어요 진짜. 아... 얘네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요거는 네. 하품문 레드톡시도 하품문 레드톡시도 하품문 그리고 아직도 분양가가 다 5만원인가? 네, 아, 똑같네요. 엔토파즈 좀 어린애들인데 종자로 쓰려고 빼놨어요. 아직 어려요. 얘네는요? 친구. 친구 라스베리. 수활개체예요. 아, 네. 와, 되게 신기하게. 이건 열대어신모님이 주신 거예요. 아. 이거는 킹디스커스님 거.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네. 취업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 받은 거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한 쌍에 이거 35만원 준 것 같은데. 근데 베타도 하세요? 베타 그냥 뭐 하나씩 넣어놨어요. 여자 손님도 좋아하니까. 되게 넓게 잘 산다. 네. 따로 빼놔야 되는데 아직 귀찮아서 안 빼놨어요. 베타는 그러면 어디서 들어올게요? 베타요? 그냥 네. 막 매번 달라져요. 좀 잘 들어오는 데 있으면 연락해 볼까? 고. 어? 얘네 메다카 아니에요? 네, 메다카. 아, 메다카도 이렇게. 네, 자리가 모자라갖고. 아. 열대여신모님 대체가 여기에요, 이거예요. 아, 누구요? 아, 여기에 열대여신모님. 네. 아. 진짜 좋죠. 대박. 네. 저도 유튜브로 보면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흠 잡을 것도 없어요. 아, 진짜 이쁘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정해줘야 돼, 진짜로. 이분 진짜 열심히 여기는 그냥 따로 브리딩 하신 거예요? 제가 이사해서 갖고 온 거. 아, 그전 물방에서. 아, 이거 다 빼고 다 남은 거라서 선별 안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 던지면 한두 쌍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요? 네. 나머지 이제 할머니들 오면 2,000원씩 주면 돼요. 여기 이사 오고도 할머니들 오셨어요? 할머니들 많이 쫓아오셨어요. 아, 여기까지요? 네. 제가 할머니 팬층이 두꺼워요. 진짜 그 정도면 팬이네요. 아, 할머니들. 좋아요. 얘네는 뭐예요? 캘리포란다. 캘리포란다구나. 밥 줄 때는 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아. 지금 얘네가 지금 성별이 같은 거예요? 둘 다 여자애고 나이가 3살이에요. 3살이구나. 네. 보통 몇 년 살아요, 지금? 10년이요. 네. 얘는 홍백. 얘네도 3살 정도 된 거예요? 네, 3세월이에요. 보통 그럼 들어올 때 3세로 들어와요? 매번 달라요. 나는 매번 다른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데는 당세요, 2세요, 3세요 아, 이렇게들 많이들 들어와요. 거기서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죠, 나이 들수록. 언제가 제일 비싸요? 3세가 당연히 제일 비싸죠. 아, 그때가. 왜냐면 당세요 때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네. 도태된 애들을 다 거르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상품이죠, 이거는. 새우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몽그리 아쿠아님이 그때 유튜브 네. 한번 같이 찍으시고 네. 협찬을 주셔서 새우 많이 갖다 아~ 놨어요. 잘 나갔어요?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아~ 이렇게 세팅하니까 진짜 신기하게 안 죽더라고요. 원래 죽어야 돼, 원래 맞는 건데 안 죽더라고. 아~ 신경 많이 써주셔갖고. 그렇구나. 이쁘다. 이것도 새우도 다 이름이 있던데 이번에 저 거기 뭐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 뭐 CRS, 흑비, 뭐 터키오 이 정도지 뒤에 누구누구 거 이런 거는 예민해서 그냥 뭐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새우도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뭐 안 팔고 있어요. 아, 일단은 얘네는 뭐예요?
브로키스 스플렌데스라고. 네. 코리 사촌과인데 에메랄드 코리라고도 유통 많이 되고. 네, 이뻐요. 몸이 에메랄드 빛이 번쩍번쩍하잖아요. 네. 잘 죽지도 않고 새끼 한번 나면 한 4-5개씩 바르고. 이것도 실지 줘야 새끼.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코리과예요 그냥? 코리 사촌과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아. 근데 보통 코리라고 많이들 네. 유통되고 있죠. 얘네는 분양가 어떻게 돼요? 18,000원이요. 괜찮네. 이게 작은 게 들어오면 싼데, 네. 이 정도 좀 많이 큰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알골이요. 알골 있고. 다 산란그룹이에요.